오늘은 무술의 시작, 본능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무술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블로그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무술은 인간이 가진 본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본능이 발현되는데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상대방의 본능을 유도해내는 쪽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술의 요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현상이 아닌 당연한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당연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쪽이 기술을 거는 것이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본능적 발현을 극복해내야 상대의 기술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무술에서 요구하는 요결들이 그 무술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사용하기까지의 과정과 체계입니다. 내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행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수련해야 하니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많은 핑계와 변명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거 왜 해야 하냐 라는 말을 시작으로 내가 수련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내뱉는 말, 말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지도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똑같은 패턴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는 게 수련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기 싫은 이유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쓸데없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인간은 익숙한 불편함과 고통을 즐깁니다. 예전에 극진 가라데 할 때도 시합 준비를 할 때 항상 오랜 시간 달리기라 웨이트에 집중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런 수련을 통해서 자신이 더 강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할 거면 진지하게 연구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위의 가정으로 다시 원복입니다. 웨이트를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찾을 거라는 기복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술은 무술로서 몸을 만들고 카타로서 형태를 익혀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고통이나 남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치켜세워주는 훈련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니고 보디빌딩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줄여서 본래 수련해야 하는 무술에 비중을 둬서 수련을 했어야 합니다. 처음 배우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습니다.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게 당연한 본능이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무술의 시작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